빼버리고 내가 잘한 좋아하는 거, 내가 잘하는 거, 내가 이룬 것. 이 세 가지가 나예요. 이거 나예요. 지금은 이제 안 쓰시고 보기만 하세요. 쓰기 시작하면 이제 되게 오래 걸립니다. 내가 잘하는 거 한 두어 개 쓰고 못 씁니다. 내가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. 자,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걸 쓰라고 했어요. 이유가 있습니다. 인생의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. 그러면 얘기 잘 못하는데 결국 하나 아니에요?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. 행복하고 싶다. 맞죠? 거기 다 귀결되는 거 아니에요? 불행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. 그러면 뭐 할 때 행복해요? 솔직히 나 좋아하는 거 할 때 행복해요. 근데 문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. 잘 몰라.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.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은 행복해요.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. 그게 남한테 피해 주는 일이면 안 되겠죠? 난 남을 때릴 때 행복해요. 그러면 안 되잖아. 내가 좋아하는 거. 그래서 근데 여기다 쓸 때요. 주의할 게 있어요.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.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. 누구나 마찬가지지.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, 어떤 걸 맛있게 먹는지를 아는 게 좋아요. 아, 저는요. 비빔밥을 좋아해요. 이거와 저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해요. 어떤 사람이 편해. 그 사람 비빔밥 사주면 되잖아요. 그럼 나는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맛있는 비빔밥집을 전국으로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행복을 느껴. 그런 사람 있어요. 뭐 이렇게 덕후처럼 딱 좋아하는 거 꽂히면 그것만 하는 분들 있어. 행복한 거 아니에요? 그 사람한테는? 그럼 하나 있는 거 되게 좋아해. 그게 취미일 수도 있고. 그쵸?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. 그 다음에 내가 또 잘하는 거.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. 그걸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. 그것도 아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내가 이룬 거. 이걸 제가 요즘 이제 스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. 자, 단체 보험을 하셔요. 큰 계약을 내가 맡기고 싶어요. 근데 솔직히 좀 불안하잖아요. 스펙이 없잖아. 기간이 필요해. 근데 그걸 만든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컨설팅 공부도 하고 하는 거예요. 그 스펙을 만들려고.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하시려면 그 전문가가 되려면 스펙이 있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격증 따신 거잖아요. 소리 뭐라 그러죠 거기는? 청각관리사 자격증 딴 거잖아요. 그럼 또 다른 스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청각관리사 말고도 남들과 다른 스펙을 만들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? 경쟁력이 없잖아. 다 같은 청각관리사 중에서 왜 나한테 맡겨야 돼? 아, 그런 거 자격증은 됐고 그거 자격증만 스펙이 아니야.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자격증만 스펙이 아니야. 내가 이룬 성과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천서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스펙이야. 지금 김민재님이 유튜브를 하잖아요. 이것도 스펙이야. 무슨 스펙을 높여야 돼? 이제 구독자가 스펙이야. 제가 그렇게 구독자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. 5만 6천 됐더라고. 근데 스펙이 쉬운 거 아니죠? 제가 하루에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어서 올리고 있죠? 왜 그럴까요? 다 그게 스펙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. 제가 목표가,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만이거든요. 되게 힘들어요, 구독자 10만이. 갑자기 된다는 게. 쭉 연구를 해봤어. 그랬더니, 세일즈 하시는 분만 내 유튜브를 보더라고. 한계가 있는 거야, 구독자가. 그래서, 일반인도 늘려야겠다 해서, 책을 읽었는데 이제 저작권 안 걸리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넓혀서 이제 했더니 조금씩 살아나고 있더라고요. 그런 게 스펙이에요. 나중에 인문학 강의 할 거거든요. 전 세계에서 매일 한 권씩 녹음해서 올리는 사람 아직 못 본 것 같아요. 그죠? 한 100일 이상 하면 좀 스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게 있어야 돼. 그게 내가 이룬 거예요. 그 밑에 있는 꿈보드가 있죠? 자, 꿈보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. 그게 꼭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돼요. 뭐 취미도 좋고, 뭐 크루즈도 좋고, 세계일주도 좋고, 뭐 벤츠도 좋고, 뭐 좋아요.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써보는 거예요.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. 이거는 누구나 이 꿈보드를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 페이지 넘기면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.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